BGF 리틀시우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최정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입니다. 중앙에서 수순이 좀 진행이 됐네요. 네. 이영구 선수가 붙였고요. 자, 여기서 치받고 네. 젖히고 이곳을 단수 치고 뒤로 치고 다시 여기까지 진행된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때리면 셋, 이곳을 이제 넷, 다섯, 여섯, 호구를 일곱, 치는 곳은 여덟, 일단 때리겠죠. 아홉. 네. 호구로 두면 또 이곳을 호구 쳐서 네. 자세가 흙이 너무 좋은데요. 베개에게 좀 위협적인데요. 점점 이상한 돌이 와 있죠. 여기. 네. 끊을 수도 없고 오히려 다시 뒤돌아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길 뒤돌아가는 것은 호구 맞아서 이어서 있는 수 물론 여기는 안 끊기지만 상당히 얇은 수예요. 그래도 여기를 호구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한 30수 전부터 여기 얘기했는데 지금도 계속 네. 정말 두고 싶었던 자리인데 이제서야 다 온 다음에 뒀어요. 네. 정말 급소에 하나 더 와 있네요. 지금은 뭐 백도 모양 잡기가 참 어렵겠어요. 너무 얇아요. 네. 여기가 요소요소에 이제 급소가 다 와 있고요. 거기 이날일자와 이날일자는 급소고요. 여기마저 이제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기 하나, 때문에 이 연점 살리기가 셋, 넷,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다섯. 자, 일단은 이곳을 붙여서 여기 젖히는 것은 방비를 한 거예요. 그 수는 정수네요.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지금도 둘, 이곳에 셋, 찍는 수는 선수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받아야 되죠. 여섯, 이렇게 나가면 일곱, 여덟. 그냥 나가네요. 교환도 하지 않고 여기 나갔을 때 백의 응수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면. 젖히는 것은 어차피 뒤로 젖혀서 여기 끊는 수가 남아 있어서 여기 약점도 있고요. 여기 두면 또 여기 밀어 올리고요. 네. 어차피 좀 백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일단은 젖혀가죠. 이 장면에서 실리의 균형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곳에 이제 한 점이 크게 들어간다면 네. 흙이 집으로 많이 앞서게 되죠. 모양상은 네, 젖히는 거예요.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 75까지 갔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가 뭐 바둑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어요. 네, 진짜 오늘 현란해요. 네. 원래 이영구 선수의 바둑이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네, 지금 뭐 바로 끊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이제 백이 어렵고요. 여기서 뭔가 좀 노려볼 만한 게 있나요?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지금 넷, 보니까 여기를 일단 다섯, 끊어봐도 여섯, 일곱, 이렇게 밀면 여덟.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네. 여기 받아주면 때려서 이제 다 살아가긴 합니다. 네, 여기 약간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통째로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긴 있네요. 이곳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여기 끊는 수와 여기 때리는 걸 맞보기로 하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안에서는 네. 이런 회돌이를 해도 살기가 네. 만만치 않다라고 좋겠죠? 보는 다섯, 거죠.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아, 근데 여기를 지금 뚫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이영구 선수 생각은 네. 때리는 게 선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너붙이면 여기 둬야 되는데 치받는 순간 아주 쉽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때리는 게 선수가 된다고 보면 이제 백이 받아야 되는 거면 여기는 이제 살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살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들어왔어요. 거기까지요. 여기가 이제 절대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받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이 교환을 하고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받습니다. 밀거나.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니까 약간 좀 고민되게 만드는 거죠. 네, 뭐 그래도 마지막. 네, 그래도 하나, 이렇게 뭐 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결과적으로 최정 선수가 여기 뭐 수가 다 안 된다면. 한 수 두고 두 수 뒀는데 네.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전혀 득을 보지 못한 거죠. 네, 흑은 여기 한 칸 좋은 자리 뒀죠. 네, 여기도 하변도 한 수 뒀죠. 네, 네. 그러니까 실속은 이영구 선수가 다 가져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김장현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바둑을 못 본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이 바둑 상당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자,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두 선수의 얼굴을 보니까 김정현 선수가 좀 더 상기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바둑은 김정현 선수가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 정말 혈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돌이 많이 엉키고 엉켜서. 네. 네, 김정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삼지명 맞대결이었는데요. 상대팀의 삼지명, 이원영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팀에 아주 귀중한 선승을 선사합니다. 아, 지속기는 김정현이네요. 흥기의 이원영 선수를 상대로 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승리를 거뒀어요. 이원영 선수에게 판맛을 보지 못했던 김정현 선수인데 오늘은 승리를 합니다. 자, 최정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 이 바둑도 네.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곳에 여기를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 나를자를 갔어요. 계속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호구로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금만 놓고 보면 네. 막았을 때 여기를 선수로 할 수 있다면 치받는 것이 이제 여기 사활에 관계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 수 더 받아야 되고 다음에 끊는다면 이 수로 인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것을 셋, 노리는 거고요. 넷, 다섯. 자, 여기는 이제는 받아야죠. 네. 듣는 자리가 없어졌어요. 자, 받을 때 최정 선수도 여기를 한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 갈 수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막히면 잡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살기 전에 백의 약점을 좀 물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받으면 여기 끊는 수가 네. 남아 있어요. 물론 지금은 한 칸 띄어서 별것은 없지만 여기가 남아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한 칸을 띄어서 둘 때 지금은 뭐 느는 것도 선수가 되겠네요. 이 방면에 나와 끊는 수가 있죠. 약간 맛이 마지막 한 칸도 하나, 있고요. 둘, 셋, 받아야 되면 넷, 여기 약점이 있어요. 다섯, 신경이 여섯, 좀 쓰입니다. 일곱, 여덟.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막아서 근데 열분데요? 이게 살아가나요? 상당히 열분 자리거든요. 계속 타고 나오면 이렇게 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하나, 둘, 이 모양상으로 셋. 보면 네. 돌이 상당히 그 안 좋은 모양으로 흘러가는 수예요. 이 수가 돌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쁜데요. 한 칸 뛰어도 네. 자세가 그냥 둔 것보다 이상해졌어요. 그냥 두면 이제 여기를 이제 끊었을 때 돌이 여기 백돌이 여기 빈 삼각에 있는 것이기 둘, 때문에 셋, 좋지가 넷,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종 선수 모양이 실수에, 약간 꼬였는데요. 네, 실수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둔 거거든요. 흑은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를 따로 살고 여기를 따로 사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한 방에 연결하는 게 가장 좋죠. 부담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룡 선수 이 수는 확실히 실수예요. 그냥 빈 삼각으로 받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렇게 당장 잡히는 것은 없었어요. 네, 지금은 여기를 아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추격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는 여기에 집이 다 굳어지면 네. 이 집이 커서 이제 뭐 개가 자체가 안 됩니다. 흙이 좋은 자리 다 뒀고요. 네. 백이 큰 집이 불안한 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서 뭔가 돌파를 하나, 해서 둘, 집을 최대한 셋,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섯. 여기가 아니라면 흙이 특별히 당할 자리도 없고요.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두게 되면 글쎄요. 모양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지막, 선수가 되면 하나, 약간은 백의 연결 둘, 자체가 셋. 어렵거든요. 모양으로 네. 보면 여기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수는 여기를 둬서 연결이 됩니다. 네, 모양은 젖혀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약간 악수예요. 이곳 넷, 젖히는 수가 다섯, 이곳과 연결되어 여섯, 있어서 좀 악수라서 네, 참네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았죠. 여기 두면 다 살아갔어요. 네. 그래도 집은 많이 지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원래 여기가 다 집이 나는 자리였는데 네. 이 정도면 잘 뚫었죠. 근데 지금은 또 이런 자리 큰 자리 또
흙이 되면 큰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영구 선수도 뭐 냉정하게 이런 곳 잡을 거예요. 너무 커요. 역시 여기서는 좀 손해봤지만 네. 이 꽃을 막을 수 있어서는 집으로는 뭐 여전히 유리합니다. 그 사이에 바둑은 또 정리가 됐고요. 네, 이제는 크게 노려볼 만한 자리는 마지막 하나, 이제 없어요. 둘, 바둑이 셋, 상당히 넷,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섯, 여섯. 이영구 선수가 아무래도 이 최정 선수를 오래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스타일을 뭐 꿰뚫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예. 마지막 거의 하나, 기회를 주질 않네요. 둘, 네. 셋, 넷. 전투력이 워낙 다섯, 강하기 때문에 여섯, 전투를 일곱, 여덟, 뭐 해주질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상당히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네. 답답하죠. 자, 이렇게 둬서 흙도 이제 둘 살아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도 이제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네요. 백이 여기를 두면 늘면 약간은 애매한 자리긴 한데요. 파워 갔을 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전체가 못 살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를 가는 순간 마지막 약간은 둘, 사활이 걸리는 것 같아요. 셋,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도 아주 기분 좋은 자리가 있어요. 괴롭죠. 백은 어쩔 수 없이 공배를 계속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다 할 겁니다. 이영구 선수도 판 전체를 둘러보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이제 살아둘 거고요. 조금 더 괴롭힌다면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조금 위험한가요? 이런 것을 붙이고 지금 약간은 좀 위험한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기분 좋은 자리를 끊어잡습니다. 이제 받아야죠. 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가장 무난하고요. 여기를 선수에 두고요.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완벽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확실하게 지금 사는 길을 택하고 있죠. 아, 여기를 늘고 하고서 네, 지금은 그냥 교환을 다 하네요. 네, 살아두었고요. 자, 이제 큰 자리들 뭐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은 글쎄 여기가 크고요. 큰 네. 자리가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돼서 집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의 집이 일곱, 열셋, 스물, 스물하나, 스물여섯, 서른, 서른셋, 서른다섯, 37, 41, 넷, 46, 50, 51. 네, 집은 거의 55네요. 네. 그다음에 100은 여기가 10, 15, 16, 21, 31, 35. 네, 지금 집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추격이 쉽진 않겠군요. 네, 지금은 네. 마지막 하나. 뭐 백이 여기 다 살았거든요. 셋, 열분 자리 하나도 넷,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거의 이 수도 던질 자리를 찾는 수라고 봐야 돼요. 지금 안 되는 수입니다. 네. 뭐 여기 자체가 뭐 아예 되지가 않아요. 네, 여기 교환하고요. 받을 때 여기 단수 치면 이 한 점을 살아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 끊기면요. 여기 나오는 순간 팩이 다 잡혔어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은 거의 결정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운영이 예술인데요. 이건 뭐 완벽이라고 해야겠죠? 네, 여기 살아나온 이후에는 네. 결론적으로 보면 나빴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웬만큼 해준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네 승부가 났습니다.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여기 끝내기를 당하는 순간 네. 네. 지금 이 끝내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절호의 타이밍이 왔거든요. 뭐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둘 때. 이 모양이 네. 실전에도 네.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인데 놔두면 좋겠네요. 붙일 때 뭐 대책이 없어요. 여기 이으면 여기 넘어가서 네. 이 끝내기를 저쳐 이으면서 여기까지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가 이제 젖혀서 넘어가게 되면 네. 이 한 수로 인해서 한 열 몇 집 정도 되는 큰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끝내기까지 당하니까 백이 네. 이렇다 할 집이 없어요. 네, 지금은 결정타를 날린 것 같습니다. 여기 때리는 게 선수거든요. 네. 끊는 수가 있어서. 마지막 하나, 여기도 둘, 결정이 돼 있고요. 셋, 넷, 다섯.
끝내기의 맥입니다. 네. 열집도 훨씬 한 수로 인해서 넘어가는 네. 끝내기입니다. 최정 선수의 미인계가 이영구 선수에게는 통하지 않았군요. 총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여기를 잇게 되면 여기를 나가는 수가 아, 물론 나간다고 해서 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나가는 수가 일단은 생겨요. 여기 끊는 수가 이제는 안 되거든요. 잡히죠. 요수로 인해서 잡힙니다. 계속 추궁을 하는 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죠?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살면 살아있어요. 네. 지금 가장 안전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 반상에 있는 모든 형태가 안전해요. 그렇습니다. 뭐 다 살았죠. 네. 여기를 완성하게 되면 네. 더 이상 다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정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이영구 선수까지 승점을 보탠다면 비제브리 될 시유는 비상인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5국에서 주장 강동윤 선수가 지금 대기를 마지막, 나, 하고 있거든요. 네. 둘, 셋, 넷, 하지만 2대0으로 몰린다면 다섯. 아무래도 부담감이 크고요. 또 4국에서도 이창수 선수와 박정상 선수의 대국은 네. 아무래도 랭킹이나 이런 면에서 박정상 선수가 조금은 앞서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제 브리틀 CU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아, 이용우 선수 거기까지 이었어요. 너무한데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자리거든요. 네. 상변에 있던 백 모양이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게 엄청 큰 자리가 왜냐하면 여기를 두더라도 네. 여차하면 여기를 밀어서 파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한 집 낼 수 있는 여지가 둘, 생깁니다. 셋. 네.
자, 지금 단수면 이제 이으면 이제 사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 두면 여기 받아서 이제는 여기 두면 백이 먼저 두면 한 집 안 나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하나 두기 시작하면 한 집만 된다면 여기 백이 둬도 둘, 한 집이 나 있어요. 넷, 그래서 다섯, 여섯. 큰일은 안 날 것 같은데요. 이용 선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네. 전혀 물러섬이 없네요. 그냥 뭐 쉽게 쉽게 해결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 지금은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이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예 그 끝을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팩감도 없네요. 네. 아홉 백이 눈에 띄는 팩감이 아예 없습니다. 네, 다른 팩감은 뭐 다 작죠. 흙이 여기서 이곳을 붙이게 되면 백이 파워할 수 있어요. 단수 치면 여기를 이어서 버티면 네. 여기는 둘, 패지만 셋, 넷, 흙 대신 다섯, 여기 끊는 약점은 여섯, 남아 있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은 근데 팩감이 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이 패를 버텨야 되거든요. 여기 중앙 팩감도 있고요. 패가 나긴 했지만 뭐 크게 영향은 없겠군요. 네. 그래서 팩감 하나를 득본다면 여기를 먼저 단수 치고요. 때릴 때 이으면 네. 어차피 여기 이어야 돼요. 다 잡으러 오려면 여기 이어야 되면 그때 두면 팩감 하나가 득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도 뭐 이어서 버티기는 여기 있는 거 여기 백이 계속 둬야 되거든요. 근데 흙이 한 집 내자고 하는 팩감이 전부 다 자체 패예요. 자체 팩감만 네. 해도 뭐 여러 개 나오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네. 최정 선수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군요. 돌을 걷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최정 선수의 약한 부분이 좀 드러난 바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이렇게 이영구 선수처럼 두는 바둑에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네. 최정 선수 좀 물론 뭐 승패도 승패지만 그런 걸 떠나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뭔가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지금 어디서 졌는지 약간 좀 의문스러운 네. 많이 남을 거예요. 제대로 싸워서 좀 무너졌다면 그래도 졌어도 좀 개운했을 텐데요. 그렇죠. 아 지금 길을 살았던 자리를 약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선수 모두 복귀 때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 둔 수로 먼저 여기를 흙이 둔 날일자 정도로 두던가 네. 먼저 공격을 해보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의 승리입니다. 가장 먼저 대국이 종료된 김정현 선수에 이어서 이영구 선수까지 승점을 보탰는데요. 스코어는 0-2가 됐습니다. 네, 이런 걸 바로 완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올해 본 KB리그 바둑 중 가장 반면 운명이 뛰어난 바둑이었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이영구 선수가 정말 좋은 바둑 보여줬습니다. 자, 2-0으로 앞서가고 있는 화성식 코리오인데 상대팀은 주장이 출전을 합니다. 네,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더 봐야겠죠. 네. 자, 잠시 후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제브리텔 CU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화성시 코리오가 2-0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경기가 더 시작이 됩니다. 역시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 대국에 눈이 가는데요. 이 두 선수 기풍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홍성지 선수는 상당히 좀 간명하게 바둑을 운명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강동윤 선수도 좀 실리 위주의 취향이지만 좀 타격에 능한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네. 자, 강동윤 선수도 또 굉장히 끈질긴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홍성지 선수와의 대구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박정상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도 시작이 됐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이창석 선수가 한번 승리를 한 적이 있지만 뭐 모든 면에서 네. 모든 데이터에서는 박정상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정상 선수가 올해 KB리그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고요. 네. 이창석 선수가 요즘에 퓨처스 리그에서도 잘해주고 있고요. KB리그에서도 두 번 나와서 1승 1패를 했기 때문에 네. 아주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장고대구, 아까 잠깐 보니까 두 선수가 하변에서만 머리를 싸매고 있더군요. 네, 상당히 좀 치열하게 하변만 보고 있어요. 네, 네. 장고대구 그리고 속기대구 두 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연 선수와 안조영 선수의 대국, 장고대국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보기에도 돌이 하변 쪽에만 치우쳐져 있죠? 네, 위에는 없고요. 아래에서만 네. 지금 바둑 두고 있어요. 네. 승부가 하변에서 나겠죠? 네. 네. 박정상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창석 선수는 비제브리틀 CU의 퓨처스 일지명 선수인데요. 네, 지금 두 번 나와서 1승 1패. 퓨처스 선수로서는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앞으로 좀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열심히 해요. 이 선수가 아주 공부를. 네,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상대 전적이 좀 차이가 나는 대국인데요. 네, 홍성지 선수가 그 위에 탑 기사들한테는 성적이 뭐 열판 두면 네. 그렇게 밀리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박영훈 선수 정도, 네. 박정환 선수는 워낙 그 천적 관계라서 네. 제일 한다면 그렇게 밀리는 선수는 별로 없는데 강동윤 선수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승 7패 이 정도면 많이 좀 의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스타일상으로도 그 상당히 좀 간명한 걸 좋아하는 네. 그 홍성지 선수인데 그런 걸 보면 강동윤 선수가 이제 부딪혔을 때 간명하게 안 해주는 거죠.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돌이 부딪히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귀찮게 한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급전이 벌어지면 강동윤 선수가 좀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홍성지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참 그 균형감이 좋아서 네. 대세를 잘 안 잃어버려요. 그 어느 부분에서는 전투를 하다가도 그냥 돌을 손쉽게 좀 버리고 대세를 좀 따라가는 그런 운영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낙관파고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강동윤 선수의 선택이 날일자네요. 저 날일자는 네. 그 강동윤 선수가 바로 전판에 후반기 마지막 대국인 신한천일염과의 대국에서 이세돌 선수하고 대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세돌 선수가 초반 정석에서 이렇게 흑으로 이제 흑백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어요. 강동윤 선수가 바꿔서 백으로 이렇게 네. 들고 나왔습니다. 괜찮아 보였나 봐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수법이고요. 여기를 낮게 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이죠. 이렇게 두는 게 지금은 여기를 안 벌리고 걸쳐올 겁니다. 걸쳐오는 것이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근데 높게 있으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단점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뒀을 때가 단점이에요, 사실. 여기를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 대신 이 자리는 허용해야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까지도 여기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호구라서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면 당장 뭐 그런 맛은 없네요. 근데 일단은 다가오는 맛, 이렇게 높게 두는 것, 혹시 낮게 있을 때보다는 견실하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성지 선수는 뭐 그냥 높게 뒀으니까 여기는 좀 손해라고 보고 간명하게 두는 겁니다. 자, 여기를 백이 굳히게 되면 흙도 뭐 굳히게 돼서 무난하게 흘러가겠죠. 역시 다가오네요. 쉽게는 안 해주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해두고 여기 안 두고 여기 걸쳐가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걸치는 곳이 두 자리가 큰 곳이 남아있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는 약간 작아진 겁니다. 이걸 짐수는. 이수로 인해 완화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네. 양쪽을 다 한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양쪽 다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런 형태에서 네. 보통 굳히는 형태가 있을 때 다가오면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손 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없을 때 오니까 여기를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럼 그냥 우상을 굳힐까요? 굳힐 수도 있고요. 네. 저번에 이제 형태에서 이슬 선수가 이렇게 뒀을 때 강동윤 선수가 이제 백으로 흑백은 바뀌었지만 역시 이런 식으로 지켰거든요. 네. 아마 지금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여기가 자세가 높으니까요. 젖혀서 지킨을 만약에 지킨다면 이렇게 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기세입니다. 받아주면 늘어서 다음에 막는 수도 상당히 두텁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에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둬서 여기를 또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홍성시 선수도 일단은 초반에 약간 좀 기세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 되면 이제 건너붙이면 이렇게 둬서 사실은 뭐 큰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날일자로 달리는 수가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이고요. 당장 끊기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실리 손실이 상당하죠. 네. 자, 고민이 좀 되는데요. 네, 백은 뭐 여기를 받아주거나 하는 것은 네 싫은 자리고요. 역시나 이런 자리를 두어서 한 칸 뛰면 이렇게 두어서
자세가 제격이다라는 뜻입니다. 돌이 아무래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걸치는 수는 자세가 좋죠. 가만히 이렇게 띄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기세로 반발을 했고요. 돌을 좀 나눠서 본다면 흙이 먼저 굳히고 백이 변으로 걸렸을 때 네. 들어온 장면입니다. 돌의 흐름으로 봐서는 흙이 이상할 것은 전혀 없어요. 네. 자, 공격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공격이 나오네요. 네. 여기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막았을 때 답답하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이렇게 젖히는 수는 당장 뚫을 수는 있지만 이 요석이 잡혀서 안 돼요. 두 점이 요석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다면 글쎄요. 직접적으로 나와둔다면 여기는 젖히는 수보다는 끊어야 됩니다. 늘게 되면 그때 뚫는 것은 이제는 흙도 자세만 놓고 본다면 할만하죠. 이렇게 이어서 손해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 대신 이 자세는 두텁습니다. 흙도 전투를 한다면 여기를 나와서 바로 끊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움직여야겠죠. 안 두기에는 두텁죠. 네. 한 수도 얻어서 갈수하게 되면 집으로도 상당히 크고요. 여기가 두터워지면 자연적으로 여기는 더 얇아집니다. 글쎄요. 지금은 이 안에서 뭔가 아래에서는 살려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중앙을 두텁게 눌리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자, 그래도 일단 강동희 선수가 이곳을 눌러오니까 모양 자체는 흙도 쉽지가 않네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건너붙이는 약점을 살짝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기 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교환만 된다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올라올 수 있어서 타이밍이 좀 나오거든요. 아, 지금 일단 올라왔어요. 뭐 백은 당연히 노타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끊는 수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두고 또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고 일단 타이밍이 나옵니다. 요 한 점은 빵 때림 당하지만 네. 여기 선수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모양은 상당히 얇지만 여기 두 점 잡았어요. 이 결과는 백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럼 건너붙였을 때 이렇게 둬야 되면 여기 끊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가 사실 어렵네요.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글쎄 이 자세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이긴 하네요.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 붙였죠. 전투만 가능하다면 지금 말고는 다른 타이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물러서는 수는 네. 여기 한번 젖혀보면 끊는 순간 빈상각이죠. 너무 괴로워요. 이런 데 막혀도 여기는 그냥 버림돌로 해도 됩니다.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백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백도 막아서 버티는 한 수예요, 지금은.
홍성진 선수가 지금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전투를 불사하겠다는 거죠. 이 전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러서네요. 아까 그 그림으로 가는 건가요? 그 그림까지는 안 가겠죠. 여기서 이제 다른 식으로 두겠죠. 네. 근데 일단은 흑도 젖히는 수가 이제 자세가 나왔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변신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진 않을 거예요. 나오는 순간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일단 젖혀야죠. 네. 여기서는 근데 100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글쎄요. 여기 있는 수는 네. 약간 싱겁습니다. 뭐 별로 위협을 가하지 못했죠? 네, 이어도 뭐 여기가 이제 세력이 아니죠. 네.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곳 두는 곳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것은 여기 돌이 자체가 가벼워요. 오히려 이런 곳 단수 쳐가지고 오히려 여기를 둔다면 먼저 선점을 하면 이 그림은 흙이 잘 됐어요. 강동윤 선수가 글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초읽기까지 가겠는데요. 네. 글쎄 여기를 무조건 저는 기세상 전투를 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지금 타이밍은 네. 백이 약간은 이도저도 아닌 흐름이 됐습니다. 네, 거기는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끊김 당하는 순간 여기 뭐 아무리 둬도 여기 피해 입으면 바둑이 나쁩니다. 흑도 뭐 어쨌든 머리를 내밀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가 네. 어떻게 타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지금은 이렇게는 안 둬요. 왜냐하면 돌이 자체가 방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네. 한 수도 갈 수 해야 되죠. 근데 위로 끊어가게 되면 이 그림은 흙이 좀 얇습니다. 네, 그냥 있는 수가 보통이죠. 이 그림은 백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노리는 것도 좀 애매해졌어요. 노릴 찬스가 없습니다. 돌이 점점 더 여기는 가벼워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곳은 단수를 두고 싶은 자리죠. 네, 이런 곳은 뭐 절대 안 입습니다. 이런 곳은 오히려 때려주면 더 기분 좋은 자리죠. 여기를 이어서 확실해지죠. 일단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싶은 자리예요. 한 칸 정도 둬서 여기가 크게 얇지 않다면 한 칸이 좋은 자리입니다. 일감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곳을 모양을 갖추기 전에 네. 좀 더 하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받으면 네. 여기 급소가 기분 좋죠. 남아 있죠. 네. 요거 남겨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모양 좋게 네.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여기 안녕이 좋아요. 치받는 수도 남아 있고요. 거의 막으면 살아 있죠. 이제 중앙으로 나가기 전에. 그래서 백도 이렇게 치받기에는
급소가 너무 눈에 보여서 실리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모양을 잡습니다. 정수 같아요. 근데 홍성희 선수가 이수는 약간 아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칸을 두면 이수는 분명히 중앙으로 낙수예요. 왜냐하면 백 모양이 백돌이 여기에 오는 것은 30초, 4, 크로스는 여기가 이제 좀 더 넓어지거든요. 네. 백 모양 갖추는 데도 좋고요. 5, 6, 7, 그렇다면 8, 여기를 살려야 되겠죠. 예. 방향을 바꿨네요. 일관성이 있는 네. 작전입니다. 근데 실리로 완전히 간 거예요. 이 교환은 자체로도 약간 득이네요. 원래는 이렇게 두면 한 점이 잡히는 자리인데요. 지금 교환이 돼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죠. 백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되고요. 손해가 없는 자리입니다. 네, 백도 백도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자리고요. 여기 형태로만 보면 한 칸 뛰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늘었을 때 여기 드는 거 선수고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 귀잠수로 수는 빨라요. 근데 이렇게 잡다가 중앙을 다 막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여기는 잡지만 이 중앙이 얇아져서 안 되고요. 여기서 다시 중앙으로 모양을 갖출 수도 있을까요? 네. 중앙으로 충분히 둘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근데 여기 해놓은 수가 약간 악수라서 기분은 좀 안 나거든요. 그래도 중앙을 막히게 되면 약간 좀 기분이 나쁜 자리라서 4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수는 약간 지금 후회할 것 같아요. 여기 돌이 오면 다음에 여기 자리도 제격이에요. 원래 여기가 없다면 이 수는 약간 얇은 수거든요. 이 돌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약점이 있는데 지금은 네. 돌이 있어서 전혀 30초, 얇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이제 기세상 버티는 거예요. 계속 실리로 가는 거고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 돌이 왔기 때문에 흙이 한 칸 정도로 이제 모양을 잡게 되면 여기 백도 좀 신경이 쓰여요. 나중에 이런 붙이는 수 당하면 여기가 뭐 확실한 한 집은 아니죠. 좀 당합니다. 백도 일단은 중앙으로 나와야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흙이 이을 거고요. 호구를 둬서 진출을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이 흘러가면 네. 여기를 이제 흙이 이제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여기 못 살아 있습니다. 백은 자연스럽게 중앙 머리를 내밀면서 돌을 두텁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있는 수는 뭐 당연하고요. 자, 여기서도 젖히는 수는 일감이죠. 흑이 물론 실리를 선택하긴 했지만 중앙 쪽으로는 역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일관성 있는 작전으로 밀고서 실리를 선택했지만, 네, 이 선택이 이제 100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교환을 하지 않고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는 당연한 자리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어서 여기가 선수로 사는 거였으면 이 작전이 상당히 네.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지금 흐름상은 젖혀야 되죠. 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손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30초. 흐름이 아, 썩 좋지 않은 겁니다. 참 저런 셋, 부분이 미묘하죠. 넷, 네. 당시에는 여섯,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보고 일곱, 싶긴 했는데 네. 여덟, 아홉. 아. 다시 중앙으로 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곳을 젖히는 흐름은 역시 너무 답답하죠. 좋지 않다고 보고 네. 젖힌 수예요. 여기 호구가 언제든지 선수다 라고 보고 일단 모양 자체는 뭐 호구라서 괜찮죠. 근데 여기 약점을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이런 데 들어오면 30초 아, 여기 약점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화성시 코리오와 BGF 리테일 CU의 대결, 홍성재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비지의 프리텔 CU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강동윤 선수와 홍성재 선수의 대국. 이런 바둑이 참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해설이 꼭 있어야 되는 바둑인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해설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상당히 좀 난해해요. 아주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다음 수가 그렇게 다섯, 잘 네. 보이지가 다섯,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두다가 갑자기 여기 두고 있어요.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죠. 완전히 두다 만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여기를 응수를 해줘요. 네. 네. 아니면 좌변 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지금 여기 돌이 와 있는 게 득이라는 심오한 뜻은 아니겠죠. 설마요. 네. 여기가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이제 큰 자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 모양이 좋으니까요. 이 모양을 좀 키워서 상당히 좀 안도도 흑이도도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격언에 있듯이 그냥 모르면 손 빼라.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서로 둘 자리가 지금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뭐 이런 게 고수의 바둑일 수도 있습니다. 뭐 손 따라두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젖히니까 뭐 바로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이 부근만 보고 이제 둘 것 같기도 한데요. 넓은 곳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요. 하지만 계속 염두에 두고 있겠죠. 아, 그럼요. 여기 뭐 지금 들어가도 아, 사실은 네.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셋, 넷, 다섯. 약간 이렇게 여섯,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일곱, 바둑이 이제 여덟, 열버질 수는 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당장은 좀 힘들다고 본 거죠. 자, 두전 머리를 젖혀가네요. 이제 보통은 느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젖히는 수도 종종 나와요. 사실은 100년 전 정석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는 게 네. 오래된 정석인데 이제 이렇게 안 둬요. 이렇게 안 두기 때문에 요즘에 젖히는 수가 다시 나온 겁니다. 흙으로서. 아, 이 정석 참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정말 100년 된 정석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안 둡니다.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두는 그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수법이 지금의 배석의 형태에서 30초. 충분히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둘, 셋, 홍성진 선수가 넷.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밀고요. 이제 여기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냥 이곳으로 막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밀고 이 교환을 하고서 이렇게 잡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두 점 머리를 젖혔을 때요.
아마 지금도 거의 이 변화라고 봐야 돼요. 네. 30초. 하나. 이 정석도 참 여러 번 형태가 바뀌었죠? 지금 느는 수가 되죠. 느는 수가 되는 이유는 늘었을 네. 때 여기 끊는 게 된다는 거예요. 끊는 게 안 되면 이 느는 수는 안 되고요. 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축관계가 있는 수인데요. 네, 이축 네. 말하는 거죠. 네, 이축이 지금은 100이 유리해요. 그래서 강동희 선수가 이 판단을 한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강동희 선수는 호구보다는 늘어서 이 끊는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바둑의 이 정석의 형태상 그것이 맞습니다. 느는 자리가 훨씬 더 형태가 좋아요. 이렇게 보면 네. 아까 제가 호구를 말씀드렸죠. 늘어져 있는 것이 집으로 좀 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형태가 마무리됐을 때 과연 다시 이 좌변 쪽으로 돌아갈지도 궁금하고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네. 진행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은 여기를 밀기가 돌이 여기에 있으면 밀거든요. 여기를 지금 밀면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이렇게 막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이곳을 받은 거고요. 네. 그 대신 막는 자리가 역시 집으로는 아픈 자리죠. 홍성희 선수가 이렇게 젖혔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냥 호구치고 그 변화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손이 빨리 안 나오거든요. 느는 수를 뭐 순간적으로 뭐 네. 는다고 해서 바둑이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느는 수를 순간적으로 좀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네. 정석 선택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정석 선택은 웬만하면 백이 두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여기 열 집밖에 안 났거든요. 그 대신 백이 먼저 두면 중앙의 주도권은 백이 약간 잡고 있습니다. 흑의 집이 너무 그 열 집밖에 안 나서 그냥 말랐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축이 좋았기 일곱, 때문에 그런 거죠. 여덟. 그렇습니다. 강동희 선수의 판단이 아주 정확했어요. 이 정석은 물론 있는 형태지만 백이 괜찮은 정석입니다. 자, 이곳을 밀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타이밍에 변으로 자연스럽게 진출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흑은 가일 수가 계속 필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여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둬야 될 때 변으로 벌리게 되면 백이 자세 자체는 아주 좋아요. 흑이 한 번 더 돌봐야 되나요? 30초. 이렇게 두고요. 하나, 네. 네. 여기서는 손 빼도 될까요? 근데 이렇게는 네. 잘 안 되겠지만 이제 모양만 다섯, 보여드린 거고요. 네. 여섯, 여기서는 뭐 이런 것 단수 교환을 한 다음에 아홉. 공격을 가는 방향이 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 몰리기만 해서는 네. 안 돼요. 바로 또 역습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한 칸도 있겠고요. 가장
무난하게 본다면 이런 단수가 된다고 보면 이렇게 두는 것이 30초.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둘, 정수입니다. 셋, 근데 한 칸으로 가네요. 물론 한 칸도 쌍잎보다는 좀 더 활발한 수죠. 중앙으로 한 발 더 갔기 때문에. 백도 돌이 이 방향으로는 와야 돼요. 안 두게 되면 여기 한방 오면 일곱, 상당히 답답해집니다. 아홉. 네, 벌렸고요. 네. 백은 이제 모양을 갖췄고요. 자, 흑은 이 부분을 처리한다면 이런 식으로 눌러가고 또 이렇게 눌러가는 이런 맛은 좀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백이 흑이 이렇게 둘 때 백도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그 처리가 약간 남아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는 30초, 돌이 하나, 이 방향으로 와야 둘, 되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좋은 자리죠. 백돌에 대한 압박도 되겠고요.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보통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버티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다음에 백이 이 방면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가면 흑은 버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면 흑도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방면. 아니면 글쎄요, 지금은 받아줄지가 의문이네요. 이 두 점은 받아만 준다면 여기가 세 번 남았습니다. 백도 좀 무거워지거든요. 이것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 강동일 선수도 방향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나가는 수는 좋은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도 노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나가는 수는 네. 보통의 일감이고요. 흙이 오면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싫은 거예요. 네. 네. 이거 두고 들여다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돌이 와 있으면 여기는 무서울 것이 전혀 없죠. 이어주면 크게 타격을 안 받습니다. 상당히 좀 실리에 민감한 수라고 봐야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걸치는 수도 들 수 있겠고요. 근데 돌이 여기가 낮게 있어서 위로 갔으면 걸치고 싶은데요. 또 돌이 낮게 있으니까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을 일단 눌러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는 자세가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또 반발을 하죠. 미는 자세가 좋으니까요. 네. 네. 자, 호구를 두면 그때 넘어가면 여기 밀려서 활용당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네, 뭐 흑도 여기 둬야죠. 이 두 점은 큽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는 둬야 되는 자리고요. 이곳을 두어놔서 백은 여차하면 이곳에 치받는 수가 또 선수죠. 이 중앙에 나가는 자세가 이 돌이 네. 하나 있으니까요. 더 수월합니다. 하나 밀어놓은 게 훨씬 낫네요. 네. 자, 이제는 흑도 방향은 여기죠. 이곳에 이제 백이 한 수 더 두게 되면 집으로도 크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곱. 강하게 둔다면 날일자까지 가야 되고요. 두칸도 좋은 자리긴 합니다. 홍성지 선수는 천천히 가네요. 네, 홍성지 선수 다운 수예요. 강력하게 막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백은 왠지 좀 나오기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나오면 또 막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물어봅니다.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도움이 충분히 되는 수입니다. 이 수는.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가긴 나가야 돼요. 안 두면 이런 식으로 급소당하면 네. 괴롭습니다. 바로 가르는 수를 택했네요. 이 수가 돼 있으니까요. 붙이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저 치는 수가 여기를 보고 있어서 선수라고 본다면 단수 치는 수가 됩니다. 호구의 모양이 와 있죠. 이것은 흑이 안 돼요. 30초. 하나, 붙이는 수가 아니라면 셋, 넷, 다른 수법으로는 다섯, 차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자리를 먼저 갑니다. 네, 한 수 한 수가 좀 어렵네요. 어디를 둬야 될지. 네. 받는 것은 안 둘 것 같아요. 또 들어가면 네, 안 되나요? 여기는 안 둘 것 네. 같아요. 흐름상은 무조건 여기를 둬야 돼요. 네. 들어가는 수 아니면 네, 들어가죠. 들어간다면 가장 급소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중앙을 딱 두고 있죠. 여기도 돌이 와 있고 여기도 와 있기 때문에 급소입니다. 붙이면 젖히고 이렇게 둬서 넘어가는 자세가 괜찮죠. 끊어져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네, 흙도 넷, 당장 붙여주기에는 다섯, 약간 여섯, 일곱, 아쉬운 의미가 있어서요. 여덟, 네, 그렇죠. 왜냐면 이런 곳을 이제 선수로 한다면 붙여서 보여주는 네. 자세가 좋아요. 근데 넘겨줄까요? 이렇게 두면 호구 둬서 이 호구 자세도 일단 괜찮습니다. 아, 근데 하나, 넘겨주는 것은 둘, 약간 싱거운 느낌이 셋, 들거든요. 분명 백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세상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모양 자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양쪽을 붙이고 있죠. 여기 자세가 똑같아요. 서로 같은 네. 자세인데요.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기세상은 먼저 뒀으니까요. 네. 일단 호구를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일단 이수로 인해서 둘, 모양이 백도 셋, 살짝 넷, 무너져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백이 버틸 수 있는 가장 그 타이트한 수는 이런 곳을 호구 치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모양을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붙임수로 인해서 이 흙도 확실치가 않고요. 가장 최강의 버팀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가네요. 가장 간명하게 두네요. 네. 네.
뭐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여기는 나올 거예요. 여기 안 두고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뭐 아직 여기가 뭐 미수로 인해서 살긴 했지만 일단은 여기 나와 보고 싶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금 이 형태는 다섯, 이 여섯, 자세가 선수예요.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자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면 더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여길 두네요. 오히려 여기를 나가면 백이 이곳을 잡아서 공격이 안 되면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양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너무 바쁘지 않나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백이 여기를 완벽하게 두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30초. 하나, 이렇게 둘, 모양인 셋, 참. 넷, 근데 이렇게 다섯, 둬야 되는 여섯, 거 아닙니까? 일곱, 여덟. 네. 한 칸 뜰 수가 없어요. 네. 한 칸 뜨면 여기 둬서 바로 끊겨요. 그래서 두고 싶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약간 유도한 거예요. 이 든수가. 네. 자, 이제는 넘어가겠죠. 화면부터 해결해야 되고요. 네, 여기를 둬야 됩니다. 네, 넘어가도 되고요. 그냥 한 점 잡아도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둬도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예요. 네. 네, 잡아둡니다. 이제 두 점이 문제일 텐데요. 여기죠. 네. 이제 모양으로 보면 일단은 뭐 여기죠. 근데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끊으면 안 잡힙니다. 쉽게는 잡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네. 실속이 없을 수가 있어요. 백은 이 하변을 좀 몰아서 좌변과 엮으면 안 될까요? 여기요. 작전 충분히 있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간 한번 쓰죠.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의 형태는 글쎄요. 흙이 뭔가 좀 사방이 넓어 보이지만 백도 공격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없어요. 네. 이 모양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두텁고 좋은 형태가 아니어서 오히려 대국자의 그 입장으로 보면 30초, 백이 약간은 하나, 더 어려울 수도 둘, 있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살려줄 때는 살려주더라도 이 자리는 두고 싶죠. 흙이 자리 잡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붙이는 수는 이제 이 타개하는 데 거의 절대적인 수입니다. 이 수 말고는 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붙여보겠죠. 일곱, 여덟, 아홉. 아, 자꾸 괴롭히네요. 우형을 좀 강요하는 수예요. 네. 지금 어떻게 두라는 얘기죠?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죠. 너무 두기 싫은 자리인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둘 순 없죠. 모양이 좀 이상해요. 일단 급소를 둬서 네. 여기를 좀 연결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기를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30초. 모양을 좀 망가뜨리고 있어요. 둘, 정말 여기는 이제 네. 백이 안 둘 겁니다. 다섯, 절대 이 두 군데는 안 둬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안 두죠. 둘 수가 없죠. 네, 둘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흙 보고 돌아라는 수예요. 오히려. 반대로 흙이 두기에도 조금 어색하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흙은 살려면 여기는 어느 순간엔 둬야 됩니다. 네.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면 이런 곳을 먼저 해보고. 근데 원래 보통 여기가 좀 강력하면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나갔을 때. 여기가 넓어져서 넷, 이런 작전도 지금은 다섯, 안 통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는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받아주면 이 자체로는 일단 뭐 득이에요. 여기까지는 못하고요. 날일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수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일단 득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기세로 두네요. 왜냐면 막았을 때 네. 당장 이런 곳을 날일자를 가서 모양을 잡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물러서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가 나왔고요. 글쎄 막는 수가 지금은 생겼어요. 막았을 때가 약간 좀 백두응수하기가 그런 이렇게 받아주면 30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넘는 둘, 수도 생겼고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어요. 지금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은요. 흙이 급한 곳이 많다고 해요. 네, 흙이 네 맞아요. 급한 네. 곳은 많아요. 엄청 많은데요. 네. 53대 47. 저도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되게 박빙이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저 정도도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흙의 넷, 탈출로는 여기를 한번 막아보는 게 있겠고요. 여섯,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둬야 돼요.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참 그런 행만은 서로 간에 하기 싫은데요. 네, 근데 여기를 네. 두기 전에 뭔가 막아보고 싶은 느낌은 들죠. 왜냐면 여기에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여기를 안 둘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네. 싶은 자리긴 한데요. 지금 물어봤다가 혹시 다 잡힐까봐 여기 다 잡으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재 선수도 그 수단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돌의 흐름은 일단은 여덟. 뒀으니까 막아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두네요. 떨리죠. 네. 다 잡으러 오면 무서워요. 네. 일단 연결부터 해뒀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서 정리할 곳이 상당히 많은 바둑입니다. 강동윤 선수와 홍성재 선수의 대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